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이렇게 코다리를 사왔습니다. 코다리 냉동 밀봉된 거를 사왔고, 제가 냉장실에서 해동시켰습니다. 코다리는 제가 정리를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게요. 자르기 전에 여기가 코다리 몸에 있죠. 여기가 약간 물때처럼 비늘 같은 게 좀 붙어 있거든요. 그런 걸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. 자를 때는 오늘 저는 이제 코다리 간장 조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자, 머리 여기 살이 좀 붙어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생긴 거에 따라서 다섯 토막 아니면 네 토막, 저는 한 네 토막 낼게요. 이렇게 해서 네 마리를 다 같이 손질하겠습니다. 코다리 조림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더 넣습니다. 두 개 넣고요. 자, 이제 불을 켜줍니다. 진간장은요, 이거 손질장 하나 하고 이렇게 반 넣습니다. 하나 반 넣습니다. 올리고당을요, 소주잔으로 넣습니다. 두 개 넣습니다. 여기다 마늘 넣어줄게요. 자, 마늘 두 개 넣고요. 다진 것 마늘 두 스푼 넣고요. 저는 여기 베트남 고추 말려놓은 게 있어서 한 여섯 개 정도 넣는데요. 청양고추 센 거 괜찮아요. 매운 거, 매운맛 좀 내게 좀 잘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 맛술인데요. 소주잔 반잔 정도 넣을게요. 그리고 생강이나 뭐 생강청 있으시면 좀 넣으시면 좋아요. 저는 생강청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생강은 있으시면 좀 넣어주시고요. 없으시면 여기서 생략 가능해요. 저렇게 해서 끓여주면서요. 자, 그리고 손질했던 코다리를 손질해서 씻어 놓은 거를요,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졸여주는데요. 여기다가 고추장을요, 많이 말고, 좀 색깔을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. 고추장에 맛을 넣는 게 아니고, 색깔을 고추장은 이렇게 반 스푼만 씁니다. 이렇게 반 스푼만 쓰면은요, 약간 나중에 간장색이 조금 더 진하고 맛있게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대파는 마지막에 넣어줄게요. 불은 아직은 조금 센 불이고 제가 중불로 해줄게요. 자, 중불로 해서 이거를 끓여주면서 뚜껑은 좀 열어놓고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국물을 거의 다 줄일 거거든요. 그래서 불은 지금 물이 많은 상태니까 불은 조금 강불로 해서 물을 조금 줄여줄게요.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야채는 없고요. 여기에 마지막에 대파만 들어가면 끝입니다. 한 10분 정도 지금 계속 강불로 지금 끓이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이제 국물을 줄여주면 되는데요. 이거를 뒤적거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이대로 졸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쪽에는 국물이 안 나 있다 싶어도요, 나중에 뚜껑 살짝 덮기 때문에 그때 다 마저 익혀줄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코다리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졸여줍니다. 지금 국물이 그래도 많이 졸였거든요. 졸였는데 조금 센 불로 더 줄일게요. 지금은 강불입니다. 15분 지났거든요. 국물은 거의 다 졸여갑니다. 지금 센 불에서요 한 15분, 20분 정도 끓이면 거의 다 된 거고요. 국물이 거의 소스처럼 걸쭉해진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요, 이제 다 된 거예요. 이제 고기는 굳이 뭐 절 일이 없거든요. 국물 많을 때는 이제 국물이 적어졌으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.
이제 다 됐고요. 여기에 대파 한 뿌리만 이렇게 크게 숭숭 숭숭 썰었고요. 이제 다 익혔고 마지막에요. 뚜껑을 덮어서 이제 1분만 이렇게 놔둘게요. 후춧가루. 자, 이걸 혹시 바로 드실 거면은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바로 드실 거 아니면 참기름은 지금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. 바로 드실 거면 참기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단짠한 코다리 간장 소스 조림이 됩니다. 끝났습니다. 이제 불도 끄고요. 담아볼게요. 코다리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